대단한 시간 같아요. 저도 청년들에게 있는 지금 이 시간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얘도 계속 PX1300이라는 모델인데 PX1300의 뒤를 송씨 파밍머신님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뭐 잘 나온 거는 같지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소음은 방금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60dB 나와요. 아, 그것도 측정이 돼요? 네, 핸드폰 어플로 측정을 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60dB면은 그나마 조금 조용한 편입니다. 뭐 타사의 드리터 제가 측정을 했을 때 좀 높은 거는 68dB, 70dB 조금 넘는 것도 있었고 대동권은 평균적으로 50 후반에서 60한 초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소음을 좀 잡아주네요,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나마 실내에서는 조금 조용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거를 그대로 좀 승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진 거는 이제 실내 이런 거 대시보드에 우드 모양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약간 고급화되게 그런 거 조금 좋아졌고 이거 로더 레버 이런 거는 이게 솔직히 좀 기교를 부렸는데 예 기교를 부렸어요 무슨 정말 열심히 만드셨다고 하던데 네 뭐 예, 이거 뭐 전투기 조정하는 그런 것처럼 딱 돼 있는데 그립감은 좋아요 근데 이 조작감은 솔직히 조금 별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존의 이쪽 좀 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커맨드한 부분은 PS1300이 조금 더 낫다 조작감 형시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세로 배치 그게 좀 필요한데 얘는 그게 없기 때문에 맞아, 맞아. 피치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계기판이나 이런 거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 셔틀도 좀 작아졌고 작아서, 작아서 잘 될지가 좀 의문인데. 네, 이게 핸들에서 손으로 폈을 때 높이가 조금 더 좀 깊어가지고 손가락이 좀 짧으신 분은 핸들을 좀 놓치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여기에 조금 더 위로 올라오면 어떨까 생각 들어요. 근데 밑에 이제 보호대가 좀 장착이 됐다는 거, 이런 거 반영됐다는 게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엑셀레이터 페달도 좀 보통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쇠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아 맞아요. 맞아. 요거는 이제 오르간 페달이 여기 바로 채용이 돼 있잖아요. 네네. 뭐 이런 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부드럽더라고 이게 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브랜드 보이세요? 네. 이게 대동 브랜드예요. 카이어티 아. 미국 브랜드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점점 들어온다는 거는 아, 나중에 추후에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조금 들죠? 근데 가이오티라는 마크가 바뀌었다는 거는 이게 미국 브랜드거든요? 미국으로 간다는 건가? 약간 아, 수입을, 수출을 위한? 수출을 염두했을 수도 있다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요? 대동이 아니라 가이오티 마크가 바뀌었습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까? 나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Wanna have to wait tonight, wait tonight. Better off, I'm gonna find my way tonight, wait tonight.